올해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이 같은 추위를 오히려 반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황태 독장인데요. 한겨울 추위 속에 황금 빛깔의 맛깔난 황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소백산 황태 독장을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아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산으로 그 높이 올라와서 그런지 기온도 그리고 바람도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밑에하고 여기하고 기온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가까운 예천읍하고 한 6, 7도 정도 차이가 나고 바람도 많이 불고 괜히 현재 온도는 한 15.4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올해 유난히 추운 날씨가 계속이 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올해 그 황태의 건조 상태라든가 상품의 상태가 괜찮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고의 환경이죠. 이제 최상의 품질의 황태가 생산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있어요, 이곳에서? 연간 저희가 한 400톤 이상의 황태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고요. 조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황태가 이제 중국산에 좀 가격 경쟁력에 밀려서 다른 판례는 모색하다가 저희가 이제 뭐 황태 부산물 활용한 황태 머리 이런 것들을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과의 그 가격 경쟁력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구울 끓이거나 무치거나 하는 원료로 사용된 황태채가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한 8, 90%가 중국에서 가공된 제품들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가격 차이는 한 30% 정도 납니다.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은 그 가격을 따라잡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 해외 판로 개척에도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죠? 네. 성과가 좀 있습니다. 성과는 미미합니다. 그 황태를 소비하는 민족이 그 한민족이기 때문에 뭐 미주의 한인시장, 호주의 한인시장이라는 게 해외 판로 개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가격 경쟁력에 부딪혀가지고 중국에서 생산된 것들이 국내를 통해서 미주나 호주나 이런 쪽으로 많이 수출이 되는 여건이어서 여하튼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황태 머리라든가 산에서 말린 굴비, 산에서 말린 오징어 같은 제품의 다양화를 모색 중에 있고요. 황태머리가 올해 저희 매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황태머리 매출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우리 황태, 산에서 말린 굴비가 시험 생산에 성공했기 때문에 올해 매출, 향후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겪고 계신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하시고, 이제 지역 명물로 자리 잡은 이 황태가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시고 대박 나시기를 그렇게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